원에 6-3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갑니다. 위치. 자, 교재로 갑니다. 교재. 자, 35번 가겠습니다. 위치 가겠습니다. 위치. 자, 위치는요, 어느 것이란 뜻입니다. 어느 것. 자, 위치는 어느 것이란 뜻이에요. 아, 얘는 제한된 수의 대상 중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의 의미가 있어요. 선택. 그러니까 정해놓고 그 중에서 어떤 것. 얘는 제한된 겁니다. 딱 대상을 정해놓고 어느 것 이런 뜻입니다. What은 안 정해놓고 어느 뭐 얘기하는 겁니다. Which is your pen? 어느 게 네 연필이냐? 이거냐 저거냐? This or that? This is my pen. 이게 내 펜입니다. Which do you like better, milk or juice? 주스를 좋아하느냐, 밀크를 좋아하느냐? 나는 밀크를 더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which가 나오면 뒤에 A or B 이런 말이 이제 간혹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Which는 어느 뜻으로 명사와 함께 쓰여서 형용사처럼 쓰인다. 이게 뭐냐?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습니다. Which 다음에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요, 위치가 명사를 꾸며줘서 얘는 형용사로 쓰인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뜻이 어느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Which smartphone? 어느 스마트폰이 너의 것이냐? 이거냐 저거냐? 저것이 내 것입니다. 자, 우리 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괄호 안에 말을 배열해 보겠습니다. Which? 그죠? Which poem? Did you read? 자, 2번 갑니다. 그녀는 어느 아파트에 삽니까? Which apartment does she live? 이렇게 되겠죠. 맞죠? 전부 다 얘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맞죠? 그죠? 전부 형용사로 쓰이고 있죠. 명사 꾸며주니까. 그래서 뜻은 어느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